21만 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DND입니다. SKDND은 부동산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SOC 개발, 플랫폼 개발, IP 개발, 인베디드 메모리 개발, 라이브러리 개발, 테스트 개발 및 QA 등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 D&D 플랫폼 니츠, 라이츠 부동산 투자 회사를 활용해 종합 부동산 플랫폼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부동산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부동산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영위 중임. 대시 2006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오피스 파로스타워의 매각을 시작으로 수송동, 울산, 해운대 등의 비즈니스 호텔과 창원, 수원 등의 버짓 호텔을 개발함. 대시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개발에서 운영까지 전 단계를 진행하는 개발 운영 사업 및 리스크가 적은 EPC 사업, M&A 등 외부 발전소 매입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성장과 수입 / 국산 가구 등의 판매 증가에도 부동산 개발 / 운영 수익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인건비 등의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었으나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상승, 부동산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도 큰 폭으로 상승, 우수한 수익 구조를 보임. 대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연료전지, 풍력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되며 구로, 군포 생각공장의 착공 및 분양에 따른 매출 인식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3일 14시 21분 기준 장중 SKDND의 시가총액은 4,40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KDND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48위입니다. SKDND의 상장 주식수는 2,219만 104순 4주입니다. SKDND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KDND의 퍼은 3.34배이고 추정 퍼은 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0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5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4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937원이고 추정 EPS는 4,54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8배, 29,33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4,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23번지억 원, 1,398억 원, 1,29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49번지억 원, 661억 원, 1,336억 원입니다. SKDND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0번지 27%이고 유보율은 2,558.45%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25.55이며 전일 대비해서 0.12 마이너스 0.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2.51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DND의 2023년 1월 3일 14시 2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9,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700원보다 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만 3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KDND의 종가는 19,850원이며 주가가 SKDND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KDND의 종가는 19,850원이며 주가가 SKDND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SKDND는 거래량 3만 6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8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42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421주, NH투자증권에서 2,88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486주, 한국증권에서 2,43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927주, 다울투자증권에서 5,718주, NH투자증권에서 3,405주, 한국증권에서 3,14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09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04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4,90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K T&D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